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봉산동에 있는 천수보살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볼 적에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제일 더 중요한 공간이 장독, 장독대. 장독대? 집에 장독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장독대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원래는 옛날부터 장독에서 복이 들어오고 모든 애군을 거기에서 빌고 장독신에서 모든 복을 점지를 해주거든요. 제가 꼽는 거는 장독대. 그게 왜냐면은 장독대에서 모든 복이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그 옛날부터 장간이 쉬면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우환이 끼어요. 근데 장이 맛있고 그 장이라는 게 그게 소금으로 만들고 짭짤하게 하기 때문에 고기에서 모든 나쁜 애군은 제천해주고 모든 집안의 복은 그 장독대에서 장간이 맛있어야 그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이 장독대 말고 뭐 거실이라든지 뭐 안방 한 집 안의 공간 중에 선생님이 봤을 때 어느 건 제일 중요해 보여요? 주방. 주방. 네, 주방. 주방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아, 왜냐면은 주방의 그 주방 그 주왕신이라 그러잖아요. 주방의 조왕신이라 그랬는데 그 조왕신에는 모든 우리 식구가 먹는 밥이고 반찬이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왕신에서 잘 해줘야 내 자손도 출세문이 열리고 내 가정도 평화가 오고. 그 주방을 네. 좀 어떤 식으로 해놔야지 좀 집안에 복이 좀 많이 들어올까요? 주방을 좀 밝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아, 왜냐면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방이라 그러면 좀 노란색도 들어가고 좀 밝은 색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노란색이나 밝은 색? 네, 노란색을 난 제가 볼 적에는 영적으로 볼 적에는 주방은 조금 노란색을 띠야지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집안에 돈 들어올 거는 업대감을 모시고 집안에 상업대감을 모셔놓고 단지에다가 뭘 이렇게 모셔놨는데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안에 복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업을 이렇게 단지에다 까만 단지에다 업을 모셔놓고 이래 놓으면은 또 어려울 때에 형편이 열리고 피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들은 또 그거를 꺼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글쎄 저는 업을 모셔야 되지 않겠나 집안에. 업을 모신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모시는? 아, 업이라는 거는 옛날에 노란 콩 지으면 까만 단지에다 해서 한쪽에다 이렇게 나만이 알게 이렇게 모셔놓고 옛날에는 먹는 게 귀했으니까 또 이렇게 먹는 게 들어오면 거기다 놓고 아유 이래 업대감 할아버지 할머니 그저 이렇게 들어왔으니 그저 이 끝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가지고 이제 재물을 얻고 땅도 사고 했지. 인터넷에 나오고 그런 거는 집안에 뭐 금고를 놔두면 돈 들어온단 말인데 그거는 아닌가요? 금고는 지금 현 시대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인데 옛날에는 금고 이런 게 없었잖아. 너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배고프게 살았을 때는 그렇게 단지에다가 이렇게 벼 있잖아 껍데기 안 깐 벼로 이렇게 단지에다가 까만 단지에다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먹을 것도 들어오게 해주고 자손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조왕신에다가 주방신에서 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금고가 있어도 좋다고 그렇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